오늘 행사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개회에 이어 도천면의 역대 체육회장과 임원진 소개, 주요 내빈 소개와 인사 말씀, 국민 체조와 진행 설명 다음으로 걷기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후에는 경품 추첨이 있겠으며 소요 시간은 총 약 1시간 2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회식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대하신 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도천면민 가족사랑 건강극기대회에 참여하신 도천면민 여러분과 내외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도천면 체육회 전무이사 엄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도천면민 가족사랑 건강극기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대참가자와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정면 국기를 향해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회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사에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천면 체육회 강상순 수석 부회장님께서 도천면 체육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역대 회장님과 현재 체육회 임원 그리고 주요 내빈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천면 체육계 수석부회장 강상순입니다. 도천면 체육계 발전을 위해 그간 노력해오신 역대 회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회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영문 3대 회장님, 이정문 4대 회장님, 김정식 6대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7대 회장님, 한영판 8대 회장님, 구경의 9대 회장님, 손태식 10대 회장님, 한태수 11대 회장님, 임춘열 12대 회장님, 신용문 3대 회장님, 이정문 4대 회장님, 김정식 6대 회장님, 이명훈 7대 회장님, 한영판 8대 회장님,
구경이 구대장님, 선태식 10대장님, 한태수 11대장님, 인춘열 12대장님 아직 참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김영숙 6대장님 차렷 경례.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체육회 임원을 일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장 신원기, 수석부회장 강상순, 부회장 정수영, 부회장 주두연, 정무이사 엄정식,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촬영 경례. 다음은 공사관 바쁘신데도 중에서도 본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룡을 새롭게 국민을 신나게라는 군지표로 활기찬 창룡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부영 군수님을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군의회 신원수 부의장 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 도의회 우기수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창룡군의회 이성열 군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창룡군의회 이강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창룡군 체육회 조영철 실무부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도천면 체육회 명예회장이신 송광화 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천초등학교 성두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천면 기관단체장 한태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예. 도천면 이장협의회 한판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천면 주민자치위원회 한판철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산파출소 이영독 지구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참무 부국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창 전 부국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국면 체육회 남자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는 많은 단체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늦게 오신 네 분께서는 좌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천면 체육회 신문기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도천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또 많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창녕을 새롭게 국민을 신나게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창녕군을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김부영 군수님 참석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천면민 여러분, 오늘 이 행사는 우리 체육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정말 우리 창녕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아마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걷기 행사인 것 같습니다. 항시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셔가지고 정말 지역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아마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극기대 행사는 도천면민이 정말 화합되고 또 체력을 굳건하게 다져서 신나는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 중에 연세가 드신 분도 있는데 정말 질서를 잘 지켜가지고 아무 사고 없이 행사를 잘 마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11월 4일날 예정되어 있었지만은 12구 그 이태원 참사 바람에 연기가 되어서 그런데 우리도 질서를 잘 지켜가지고 아무 사고 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 행사에 많은 일의 경품을 초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 행사에 이렇게 푸짐한 협찬을 해주신 업체가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안리에 있는 상토회사인데 유창거리인에서 저희들한테 경품을 협찬하셨고 또 엄안리 소재 미래특수광에서 또 경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천2구 주식회사 세움에서 경품을 협찬해 주시고 1, 2 소재의 선해에서 많은 협찬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흥농협에서도 협찬을 해 주셨고 우리 강상순 체육회 수석부회장님께서도 물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명열 우리 의용소방님 소방대장님께서도 샤워크림 900개를 협찬해가지고 저기 나주 갔다 오시면은 다 지급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협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정말로 구리원님들도 참석 많이 하시고 지역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또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지역 지도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천면민이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창녕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부영 군수님께서 격려사 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도천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영입니다. 조금 춥죠? 예, 오늘 도천면 우리 면민 가족사랑 건강극기 대회는 아닙니다. 건강극기 행사에 이렇게 날이 차가운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늘 우리 존경하는 부곡 뭡니까? 도천 부곡 농협 장님이서 저는 체육회장이신 줄 몰랐네요. 우리 신원기 체육회장님 그리고 우리 엄정식 전무이사 그리고 우리 도천면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성대하게 또 행사 준비하신다고 예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판석 이장단 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도천면 기관단체장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도의원님, 그리고 우리 군의원님 두 분 이렇게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게 튼튼한 두 다리가 아마 건강의 바로미터일 겁니다. 제가 그 도천면 낯갈기 행사에 1, 2마을에 거기 가니까 할머니 태코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한 키가 이렇게 좀 자그마한 할머니, 연세가 거의 90도 안 됐던데 그 마을에서 연세 최고로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도천뚝 매일 걸으신답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밥 이렇게 식사 또 장만해서 자시고, 아 뭐 나 자식들 걱정 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비결이 도천에서 제일 그 1, 2마을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뚝길 열심히 걸으시는 것, 그래서 아마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천면민 여러분께서도 늘 이렇게 걷기 이렇게 생활하셔가지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금 군정을 맡은 지가 한 5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간 열심히 일했고 군정 업무 거의 파악 다 했습니다. 업무 파악하느라 밖에를 잘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에도 또 소소한 일 있으면은 열심히 또 제가 챙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야무지게 일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창녕 만들어낼 자신 있습니다. 우리 창녕 더욱더 역동적이고 새로운 창녕 만들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차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이렇게 좀 온기 있게 그러시면 좀만 따뜻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면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천면 출신으로 창녕군 의회를 대표해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빛내주신 신은숙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친정 왔습니다. 예. 도천면민 여러분, 이런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부영 군수님께서 도천면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아시지? 예. 군수님, 예. 바쁘신데 우리 도천면민을 위해서 오셨는데 큰 선물 하나 주고 갈 수 있어. 예. 우리 동료 의원과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다고 우리 신원기 체육회장님 또 임원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보약한지 자시고 가시고 올 연말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된답니다. 개인 건강 잘 지키시고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문 입구 쪽에 보시면은 무료 찻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국농협 신홍기 조합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께서 모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국민체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체조는 1절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회를 위해 우리 군 체육회 이승진 체육지도자님께서 함께 국민체조로 사전 준비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기에 앞서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는 학교 정문 출구를 통과하신 후 도천 1교 아래 생태 하천으로 내려가셔서 파크 골프장 7번 홀까지 가시면 반환점이 있습니다. 그 반환점에서 가셨던 길로 돌아서 다시 이곳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걸음이 다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경품권은 가시는 도중 생태 하천의 풋살장 골대 부근에서 경품권을 나눠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만 거기에서 경품권을 받고 바로 돌아오셔도 됩니다. 참고로 학교 정문 쪽에 보시면 새마을 분회에서 새벽부터 수고해주고 계시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실 때는 출발하실 때는 생수 한 병씩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걷기가 끝나고 정문으로 다시 들어오시면 경품권을 보여주시고 푸짐한 간식구름이와 기념품을 받아서 운동장에 도열해 주시면 경품권 추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면장님의 징소리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경품 40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오른쪽 담벼락 밑에 현수막에 당첨된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을 보시고 사전 추첨에 당첨되신 분은 경품 추첨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물품을 찾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은 59개 상품 중에 40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오른쪽 담벼락 밑에 현수막에 내용을 붙여 놓았습니다.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을 보시고 사전 추첨에 당첨되신 분은 경품 추첨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지금 확인하시고 물품을 찾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회차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정문 앞에 삼거리에 주차해주신 차량들은 조속히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움직여야 될 예정이오니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조속히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앞에 스타렉스하고 오토바이 그 이쪽 주변으로 조금 이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타렉스 9일러의 9175 차주분 차를 이동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타렉스 9175 스타렉스 9175 차주분께서는 차량을 조속히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차량 정문 앞에 포트 차량 89루에 6585 차주분께서는 조속히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쿨버스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89루 6585 포트 청색 차량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은 59개의 상품 중에 40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오른쪽 단표랑 밑에 현수막에 내용을 붙여놨습니다.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을 보시고 사전 추첨에 당첨되신 분은 경품 추첨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지금 확인하시고 물품을 찾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렉스 회색 스타렉스 차량 917호 차량 이동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앨범 정도. 그래 그래 저거 지금 드리는데 재밌네 이것도. 극기대의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다리시던 경품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운동장으로 다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품 추첨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사전 추첨을 통해 확인되어 있는 내용들은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다시 운동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추첨하는 게 비싼 것들입니다. 본대의 경품은 도천면 체육회 임원과 도천면 기관단체 그리고 지역업체의 협찬으로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협찬해주신 데는 긴급하게 차량 이동 관련해서 안내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7868 포트 0790 1727 이 세 대의 차량은 긴급히 차량을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 번호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7868 0790 1727 세대의 차량은 긴급하게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의 소중한 초등학생들이 학교로 와야 되는데 스쿨버스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조속히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 번호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7868 0790 1727 긴급하게 차량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품 협찬해주신 협찬 내역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곡농협에서 고급 전동 분무기 3대, 강상순 체육회 수석 부회장님 양파즙 5박스, 임명열 의영 소방대장님 샤워크림 900개, 어머니 소재 주식회사 창구로 윤한헌 대표님 100만원, 어머니 소재 주식회사 태정 김수배 대표님 50만원, 도천 2구 소재 주식회사 세운 명남에서 200만원 상당의 경품 상품, 1, 2 소재 선NL에서 100만원 상당의 경품 상품과 자사 생산 판매 제품인 퓨코린 손소독제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흔쾌히 협찬해 주신 기관단체와 지역업체 관계자분들에게 도천면 체육회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품은 59개 상품 중에 40개는 사전 추첨을 통해 담벼락 밑에 현수막에 내용을 붙여 놓았습니다. 현수막에 게시된 물품은 혼선이 예상되므로 경품 추첨이 모두 끝나고 찾아가시길 바라며, 특히 본 행사 끝나면 수령하지 못하는 점 꼭 유념하셔서 가시는 길에 번호표 확인하셔가지고 필히 찾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85 포트 차주분께서는 빨리 차량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85 포트 차량 조속히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다리시던 경품 추첨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호명되시는 번호의 주인공은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 호명을 해도 안 나오시면 여기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다른 번호를 재추첨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전동 분무기 10대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해 주실 분 10분을 먼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빨리 나와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천면 총무님이시고 도천 2구 이장님 하고 계시는 신용무 총무님 이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천면 이장협의회 한판석 회장님, 도천면 새마을협의회 정수영 회장님, 도천면 새마을분회의 추두연 회장님, 도천면 주민자치위원회 한판철 위원장님, 도천면 농촌지도자의 김정식 회장님, 도천면 체육회 강상순 수석 부회장님, 도천면 의용소방대 임명열 대장님, 도천면 자율방문대 강헌수 대장님, 선NL 생활뷰티 비지장님이신 노창호 전무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호명하신 10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무 이장님, 한판석 회장님, 정수영 회장님, 추두현 회장님, 한판절 위원장님, 김정식 회장님, 강상순 수석부회장님, 임명열 대장님, 강은수 대장님, 선NL 노창호 전무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한판석 회장님 분무기 한 대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행운의 번호 387번. 엄마야, 387번. 387번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자, 다시 뽑겠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8 228 228번 빨리 뛰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